외로움과 자존감의 부족은 어디 어디에 있다. 가장 분명한 질환들 중에 있다. 어떤 질환이냐면 경감되어질 수 있는 질환. 삶으로서 어떤 동물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은 절대 외롭지 않아. 뭐 이게 if의 의미가 있어. 만일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라면. 즉,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은 가져다 준다, 여러분에게 접촉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그리고 만든다, 목적어를 훨씬 더 쉽게. 요거는 it to 진목적어, 가목적어니까 해석하지 않아. 더 쉽게 만들어준다, 스트라이크업, 시작하는 것을. 대화를 낯선 사람과 함께. 지역의 고향의 주인들은 자주종종 서로 알게 된다, 서로를 역시. 알게 된다, 서로를 역시. 왜냐하면, 흔하기 때문이야. 고양이들이 거니는 거, 거닐어서, 걸어서 어디로 들어가? 그들의 정원, 그 이웃의 정원으로 들어가.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한가롭게 거닐고 들어가는 것이 흔하기 때문이야. It to 진주어, 가주어. 또 it to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또 이웃들이 교환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이야. 베이비시팅 하면 아기를 돌보는 거고, 캣시팅이니까 고양이를 돌보는 의무, 휴가 기간 동안. 아니? 그래서 지역의 고양이 주인들은 자주종종 알게 된다. 서로를 역시. 왜냐하면 흔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한가롭게 거닐어서 이웃의 정원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웃들이 교환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이야. 고양이를 돌보는 일을 휴가 기간 동안. 책임감을 갖는 것은,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증가시켜 줄수 있다. 감각, 여러분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의 감각을. 보살피는 것, 돌보는 것, 동물을 돌보는 것은 상기시켜 준다. 여러분의 대처전체를. 아무리 무기력하게 여러분이 느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혹을 받아 머물고 싶은, 침대에 머물고 싶고, 이불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끌어당기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여러분은 일어나야만 해. 그리고 먹이를 줘야 돼, 고양이에게. 혹은 산책을 시켜야 돼, 개를. 그러한 매일의 일상, 그런 생명체니까, 요거는 애완동물이겠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생명체와 함께 하는 매일의, 그러한 매일의 일상은 될수 있다, 매우 위로가 될수 있다.